2002년 12월 어느 저녁, 서울 가리봉동 작은 호프집으로 여느 때처럼 종업원이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눌러도 전등이 켜지질 않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깨진 술병과 맥주잔으로 난장판이 된 가게, 그리고 구석 테이블엔 이 호프집의 여주인이 처참히 숨져 있었습니다. 온통 어질러진 이 현장에 남은 단서라곤 특이한 발자국 하나와 온전하지도 않은 지문뿐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체크포인트는 키 높이 구두와 반쪽 지문입니다. 자, 2002년 서울 가리봉동 한 호프집. 진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그 기쁨, 4강의 기쁨과 환희가 아직까지 선명하던 그 시점이었는데 그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이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자, 좀만 더 들어보죠. 네, 이게 2002년 12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이 50대 여사장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되는데요. 이 피해자는 둔기로 이 머리와 얼굴 등을 맞아서 숨진 걸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살해당한 시간은 그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호프집에 사장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18시간이 지나서야 그 당일 저녁에 종업원이 출근하고 나서야 이 현장이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종업원이 출근해서 마주했던 그 현장 참혹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팀이 직접 그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그날 저녁 10시경 현장에 출동해서 보니까 피해자가 쓰러져 있고 이쪽으로는 그 최초 술 먹었던 마지막 손님이 술 먹었던 자리에 이 피가 난자하 있는 걸로 봐서 최초 그 범행한 장소는 이곳에 머리가 그 무슨 둔탁한 둔기 무거운 물건으로다가 맞아가지고 머리가 모두 그 함몰골절이 됐어요. 피해자를 사망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을 열면 보이니까 아마 사체를 끌어가지고 저 안쪽 3번 테이블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손님이 술을 먹었던 그 자리가 최초 범행 장소라고 추정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그 그렇죠. 전날 그 마지막까지 근무했던 종업원의 진술에 따르면 마지막에 손님이 한 명 왔다라고 하고 그 손님이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손님하고 사장하고 이 술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 테이블에서 그 일이 발생을 했고요. 아마 그 이후에 시신을 다른 테이블로 옮긴 듯으로 보인다라고 추측이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 현장이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이 술병이나 맥주잔 모두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정등 같은 것도 다 깨놓고 난장판이 있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나서 밖에서 문을 열면 현장이 들통날까 봐 시신도 옮기고 전등도 다 깨놓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도망갔다. 예. 이 그 범행 현장을 보면 이 범인이 상당히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현장을 왜곡하고 조작한 그런 그 형태가 아주 역력히 드러나는데요. 일단 자기의 지문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테이블 바닥을 행주 수건으로 다 닦아내요. 하하. 그리고 이제 유리병, 잔, 그리고 이제 전등도 깨가지고 그것을 갖다 처음 다 흐트려 놓는데 그것은 사실 이 유리병하고 잔에는 이걸 갖다 닦아도 자기 지문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예. 차라리 산산조각을 내는 게 본인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하. 그리고 이제 전등을 깬 것도 밖에서 이제 안이 보이니까 불을 갖다 나중에 켜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등도 같이 깬 건데 그 이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범행을 하고 난 뒤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꽤 자기가 의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뭘 닦고 깨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장에 좀 머물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 정도로 현장을 망가뜨려 놨으면 그 과정에서 또 뭔가 흔적은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았던 게 사람이 많이 애초에 드나든 장소니까 그 사람 걸 특정하기도 어려웠고 또 잔들까지 다 깨놨잖아요. 다행히 정말 꼼꼼하게 고생을 시킨 끝에 쪽지문을 엄지손가락 쪽지문 하나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쪽지문. 그리고 예, 족적이 남아 있었는데 밑창에 상당히 특이한 흔적이 그게 이루어져서 키높이 구두로 추정이 됐습니다. 아, 쪽지문 그러니까
이 저 좀 잡아주세요. 보통 우리가 아는 이런 온전한 지문이 아니라 극히 일부 부분 지문이 발견이 됐다. 자, 그런데 아 2002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아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에는 지문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신원 특정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은 없었습니다. 이 대신에 현장에서 사라진 물품 그리고 좀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호프집 2층에 이 간이 휴게실처럼 쓰던 다락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피해자의 가방이 있었는데 이 가방이 사라집니다. 이 범인은 일단 현금 15만 원을 가져갔고요. 피해자 딸 명의로 이렇게 개통이 돼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사용해서 인근의 어떤 구로공단이라든지 신림동 같은 일대를 돌면서 화장품이나 귀금속을 샀습니다. 70만 원 정도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때문에 강도살인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렇게 신용카드를 긁으면 요즘은 요즘은 실시간으로 잡히죠. 전용도가 되면. 하지만 그때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 IT 기술이 없었고 또 지금 같으면 바로 주변 CCTV 그냥 추적에 들어가서 몇 시간 이내에 동선 파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 CCTV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게 2007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말에도 그런 일을 상상하기 어려웠고요. 그러나 목격자가 있었죠. 일단 그 호프집에 들어올 때 종업원이 그 얼굴을 봤고요. 아까 그 카드를 가지고 귀금속하고 화장품 샀다고 했잖아요. 그 가게 사장님들도 얼굴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바로 공개 수배에 들어갔고 당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전단지가 만들어졌는데요. 몽타주 그려져 있고요. 키가 160에서 165cm 정도 그리고 이 크로스백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로질러 맨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40대 가량 되는 남성으로 저렇게 공개 수배가 됐습니다. 이게 그때 그 한 지역 방송에서 그 방송을 했었대요. 짠짠짠짠 뭐 이러면서. 네. 근데 그때 그러면은 이게 방송의 힘이 그때는 요즘처럼 뭐 OTT 보고 이렇게 시청률이 그렇죠. 뭐 낮지도 않고 정말 사람들 많이 봤을 텐데 그럼 제보도 많이 오지 않았을까요? 목격자가 지금 많이 있었잖아요. 한 두세 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제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로 장기 미제 사건 들어갔는데 다들 알다시피 2015년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가리봉동 호프집 살인사건 이것도 재수사 대상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증거, 물적 증거는 두 가지였어요. 키높이 구도 족적하고 지금 쪽지문 흔적인데 2012년부터 경찰이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일부의 지문으로도 신원을 특정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요것을 통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범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교수님 진짜 옛날에는 그 CCTV도 없어. 이렇게 지문 이것도 쪽지문으로는 잡을 수도 없어. DNA는 생각도 못 해. 옛날에 경찰분들은 어떻게 범인들 잡으셨을까요? 정말 뭐 잠복하고 밤새고 그냥 과로해서 그냥 과로사 하시고 이렇게 그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이 지문 분석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특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딱 한 명이 대한민국에서 특정이 됐습니다. 우와. 바로 52세 장모셨는데 예. 그 등록된 사진을 보니까 이미 그 이전에 만들어놨던 그 몽따주하고 상당히 비슷했고 또 이제 신체도 한 165 정도 이 신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체도 165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7년 6월 26일 날 체포영장을 받고 바로 용의자의 집으로 가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갔는데 예. 거기에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장 씨 집안에 이 사람이 아주 키가 작아서 계속 이 키높이 구두만 신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아하. 그래서 뒷굽이 둥근 키높이 구두가 여러 켤레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와, 세상에 2002년 사건이 벌어지고 2017년, 그러니까 사실상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가 과학기술 발전으로 쪽지문을 통해서 저자를 딱 잡은 건데 무려 15년 만에. 자, 그러면 본인은 경찰이 딱 갔을 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15년 전 사건 인정했나요? 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들이닥쳤을 때는요. 이 놀라거나 하지도 않고 너무 태연하게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체포영장이 나왔으니까 집행을 해서 이 담당 형사가 저렇게 체포해서 차에 태워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당시에 천둥, 번개가 막 치더니 장대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가 살인범을 잡은 거잖아요. 예. 이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하늘에서 울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보통 그런 얘기 하죠. 그랬더니 장 씨가 너무나 퉁명스럽게
아니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요 뭐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죄책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이 검거 초기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증거도 잇따라 들이대니까요.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진짜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 어떻게 그동안 그러면 피해왔던 겁니까? 이렇게 수사망을. 뭐 간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 이게 아까 공개수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동네에 붙은 수배 전단을 봤대요. 아니 무슨 전단이 나름 저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겁을 먹고 몇 달 동안 숨어 지냈답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다가 그 이듬해부터 검거될 때까지 택시, 아까 이 검거될 때 보면 택시에서 내리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운전하던 택시였던 거예요. 택시 기사로 일을 했는데 그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실랑이가 있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맞은 적도 있는데 그렇죠. 혹시 들통날까 봐 걱정돼서 신고도 못했답니다. 세상에. 와. 교수님. 뭐 돈 때문인 건가요? 이 장 씨 주장에 의하면 자기는 술을 마시다가 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부해가지고 말다툼 끝에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용한 그 흉기 같은 경우는 가게 밖에 있는 쇠파이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술을 먹어서 또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이 사람이 강도 목적으로 거기에 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 범행 도구도 이 쇠파이프가 아닌 본인이 미리 준비를 챙겨서 준비를 해왔던 그 둔기인데 이 범행 당시에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무직 상태에 채무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호프집의 어떤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었는데 2년 전에 해당 호프집에서 호프집을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갔다가 한 적이 있어서 늦은 시간에는 여성 혼자가 있으면 손님도 적어서 그것을 잘 알고 이렇게 범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야 진짜 이 박 변호사님 살인자가 네. 운전하는 택시를 타셨던 분들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런데 뭐 물론 요즘에는 이 택시기사들 다 범죄 이력 조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저런 일이 없겠지만 네. 자 일단 그러면 15년 만에 잡힌 이 장모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자 1심, 2심 뭐 무기징역으로 결론이 됐는데 본인은 뭐 그런 주장을 했어요. 자신이 15년간 피해 당기기 힘들었고 마음에 그 어떤 무거웠다, 강담이 안 돼서 죽고 싶었다고 하지만 검거위에 하는 얘기 봤을 때는 다 본인 얘기거든요. 우발적이다 뭐 이런 거 다 성매매 이런 얘기 다 본인 얘기고 사실 안 맞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런 변명도 아마도 뭐 분노조절장애 아빠한테 어릴 때 학대당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본인 주장으로 보이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교수님 결국 잡힙니다. 예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잔을 갖다 다 깨서 현장을 갖다 훼손했는데 경찰관들이 거기 있는 걸 전부 다 가져가가지고 하나하나 검사를 해서 이 쪽지문을 가지고 보존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둥근 키높이 구두에 있어서의 희미한 족적을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존을 했다는 거. 거기에다가 이 AFIS라고 해서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쪽지문에서도 어떤 사람의 신원을 갖다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5년에 공소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짐으로써 이 세 가지 증거 보존과 제도 그리고 과학 수사가 합쳐져서 이번에 쾌거를 갖다가 이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